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번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번식 19 자, 제가 준비한 친구들은 보통 성체급이고 지금쯤 이제 배란이 왔습니다. 보통 1년에 배란이 봄, 가을쯤에 오는데 배란이 오면은 짝짓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오파드 개코 암컷이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최소 무게는 60g, 수컷은 45g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 조금 더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딱 맞춰서 하시면 성숙하지 못해서 알들이 안 좋게 산란을 하거나 암컷이나 수컷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 보러 가시죠. 짜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샵 사장님들 보면은 최소 5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기르고 있는데 저는 간소하게 한 40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야 이 슈퍼뚱땡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썬글로우입니다. 자, 안녕. 자, 곤충아모니 하면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크레스트게코, 그 다음에 썬글로우, 썬글로우를 많이 알고도 계신데, 자, 이 친구는 암컷입니다. 자, 지금 배가 엄청나게 통통하고 귀여운 친구예요. 지금 썬글로우가 지금 새끼가 몇 마리 있는데 새끼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썬글로우 베이비는 어떻게 생겼을까? 안녕. 얘는 블러드 크로스 썬글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러드랑 썬글로우랑 크로스에서 나온 친구가 불크선이고요. 짜잔. 얘는 블러드 썬글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블러드 썬글로우, 블러드 썬글로우 새끼죠. 굉장히 이쁘죠. 아, 어우, 제가 이제 딴 쪽으로 빠졌는데 우선 이 친구가 썬글로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른 이쁜 썬글로우들도 있어요. 오, 얘는 오 캐럿이. 이야, 이 친구는 와 캐럿이 끝까지 꽉꽉 찼네요. 자, 이런 친구도 썬글로우입니다. 자, 되게 이쁘죠. 네, 그리고 다른 썬글로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썬글로우랑 갤럭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안녕 빼꼼 있네. 자, 보통 어이구 이 친구는 많이 먹고 응가를 쌌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한 번에 많이 먹거나 그러면 소화를 못해서 토로라거나 응가로 나옵니다. 아이고 이 친구가 너무 과식을 했네요. 이 친구는 슈퍼랩터고요. 눈이 빨간 친구예요. 갤럭시보다 상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보통 갤럭시만 좋아하고 슈퍼랩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슈퍼랩터랑 갤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표예요. 썬글로우랑 이 세 가지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번식을 할 일이 되는데 개체 자랑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친구 바로 슈아텐인데 지금 슈아텐도 장난이 아닙니다. 통통한데 머리에만 점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슈아텐 발디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슈아텐 같은 경우 이렇게 머리 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축에 속해요. 안녕. 암컷이고요. 배란이 다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번식을 안 해요. 왜냐면은 번식을 해서 분양도 하고 귀여운 친구들 보면 좋잖아요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친구들은 건강 상태가 완벽할 때 번식을 해야지 어중간할 때 하면은 괜히 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블랙나이트 친구도 여기 키우고 있는데 내년 봄쯤에 번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많이들 궁금해 주시는 블랙나이트 친구도 여기 있죠. 이 친구는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그린텐저린이라는 친구도 매력이 철철 넘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 한 마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육장이 좀 많이 더러운데 청소는 이틀에 한 번씩 꼴로 합니다. 진짜로 친구가 바로 그린텐저린이에요. 그린 색깔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미미하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얘가 잘생긴 포인트는 뭐냐면 얼굴에 하얀색 패턴이 코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면을 보시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쁜 친구들만 따로 킵해서 기르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반찬통 같은 걸로 습식 은신처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초점을 빗나갔어요. 자, 어떤 것이냐, 바로 메이팅 짝짓기에 관해서인데 우리 갤럭시 친구들이 여기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갤럭시 암컷입니다. 자, 짜잔, 여기엔 대빵큰 갤럭시 수컷이 있는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엄청 크죠. 조금 마르긴 했는데 이 정도면 짝짓기 한두 번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암컷 수컷을 합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수컷이랑 암컷이랑 서로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 있으면 짝짓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조용히 합시다. 네, 꼬리가 진짜 철퇴처럼 크다. 안녕? 짝짓기 할 거니? 보통 이 시즌에는 짝짓기를 하면 산란을 할 수 있도록 배란이 오는데 배란은 보통 추워지는, 따뜻했다가 추워지는 시점, 그런 시점이 합니다. 봄 아니면 가을 이럴 때 보통 짝짓기를 하고요. 어? 서로 쳐다봤어. 헐? 헐? 이때부터 삐. 자, 서로 흥미가 있죠? 아, 어? 처음 보고 나서 이 녀석들? 처음 봤는데? 자, 조금만 엔지 조금만 커터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얘 카메라 신기해가지고 카메라만 쳐다보네. 좀 닫아놓을게요. 응? 야채. 야채. 은밀하다. 이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다른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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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갤럭시인데요. 갤럭시 아기입니다. 안녕. 안녕. 아, 너 한번 먹이 먹을래? 어? 먹이 먹을래? 오. 오, 약간 주운 것 같아. 오, 야, 야. 야, 얘 또 되게 무서워. 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수컷이 꼬리를 흔들고 있죠. 저 행위를 하는 거는 암컷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암컷이 부끄러운지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있네요.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짝짓기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3분, 길면 10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유정란을 낳기 위해서는 암컷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처음 산란을 했을 때는 초산이기 때문에 알의 상태가 그렇게는 좋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뭐든지 초산은 있기 마련이고 알을 낳고 나서 다음번부터 또 산란을 하게 되면 알이 건강하게 나올 확률이 많이 큽니다. 그걸 보통 푸르분 개체라고 보통 뜻하고요. 산란을 했던 개체들을 보통 푸르분 개체라고 합니다. 지금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암컷이 아직 모르는 것 같고요. 수컷도 이렇게 의욕은 없지만 꼬리를 치긴 했었어요. 지금 적정지 시기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합사를 해놓고 하루 정도 있으면 보통 짝짓기를 한 후에는 보통 한 달 후,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후부터 매달 알을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산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뺑뺑뺑글 돌면서 서로 인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얘 잘생겼네. 잘생겼어. 자, 잠깐 심심하기 때문에 우리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 맘마 주겠습니다. 맘마. 안녕. 안녕. 슈퍼탱도 있고. 넌 누구니? 넌 이니그마니? 자, 저 같은 경우에 먹이를 칼슘제를 많이 묻혀서 이렇게 줘요. 옳자. 아이고, 아이고. 옳자. 좋아. 옳자. 잘 먹네. 안녕. 오호, 야, 이 친구가 바로 스노우랩터입니다. 스노우랩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옳자. 아, 저는 재촉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네요. 너무 눈멍을 너무 이쁘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루 정도 두시면 짝짓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번씩 중간중간에 빼고 넣어주고 합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랑방입니다. 자, 이 친구는 레본프로스트예요. 안녕. 와, 눈 진짜 이쁘다. 야, 여기 있어 봐. 와. 아, 자, 여러분들 보셨죠? 자, 이렇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할 줄 알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또 짝짓기를 하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짝짓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3분, 길면 10분 정도 가량 이루어지고요. 이 친구들이 짝짓기를 하기 전에 수컷이 꼬리를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신호를 주고 암컷을 깨물고 이렇게 하면서 짝짓기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 짝짓기를 하고 난 후에는 한 달 후부터 보통 알을 매달 두 개씩, 적게는 3차, 많으면 8차 산란, 9차 산란까지 해서 보통 6개에서 10몇 개 아니면 20개까지 산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봄, 가을에 레오파드 개코 성체들이 있더라면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큐베이터 만드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 만드는 방법, 부화시키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바로 2탄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레오파드 개코들은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고 귀엽고 깜찍한 그런 모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은 생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하셔서 기르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